안녕하십니까.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 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를 맡은 저는 삼성 SDS에서 컨테이너 기술 리더를 맡고 있는 기술 혁신팀 파스그룹의 김정민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팀장님이신 김은영 부사장님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바로 목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로는 SDS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여정에 대해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해 소개해드린 다음 클라우드 네이티브 적용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DS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여정입니다. 여기에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도입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현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저희 삼성 SDS는 선제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도입하고 적용해 왔습니다. 2010년 클라우드 가상화 기술 도입을 시작으로 2014년 컨테이너화 아키텍처를 도입하였고, 2016년에는 CNCF 멤버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국내 최초로 쿠버네티스 서비스 역량 인증을 획득하였고, 다음 해에는 컨테이너 엔진으로 플랫폼 부문 인증을 추가 획득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삼성 관계사 클라우드 전환율 90% 이상을 달성하였고, 이후에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에 등재되기도 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을 출시하였고, 여기에는 쿠버네티스 엔진 등의 상품이 포함됩니다. 이후로 데이터, 애널리틱스, AI, ML 상품들이 출시되었는데요. 여기에도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이 활용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프라이빗 5G, 생성형 AI 분야에서도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저희 SDS도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SDS는 다양한 시스템들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으로 구축하고 전환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법론과 컨테이너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수립하고 발전시켜 자사와 고객사에 적용하였습니다. 현재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300여 개 이상, 컨테이너 만여 개 이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쿠버네티스 엔진, 쿠버네티스 앱스,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등의 상품을 개발하였으며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출시하였습니다. 현재는 공공, 금융, 제조 등 다양한 업종의 업무 200여 개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플랫폼과 방법론을 함께로써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장점과 가치를 고객분들께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후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 약칭 SCP는 고객이 쉽게 쓸 수 있는 클라우드를 생각하며 개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가치가 반영되었는데요. 바로 심플, 스마트, 시큐어입니다. 심플은 쉽고 빠르게 구성할 수 있는 간편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DR 서비스의 경우 콘솔에서 옵션을 클릭하는 것만으로 DR 센터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입니다. 여기에는 특화된 고객의 환경을 SCP에 올릴 수 있게 해준 다양한 파스, 사스 구성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큐어는 클라우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보안 기능을 내재화하여 강력한 보안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SCP의 상품과 오퍼링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SCP에는 컴퓨트, 스토리지, 컨테이너 등의 기본 상품과 DevOps, 데이터 애널리틱스, AI, ML 서비스 등이 업스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파스형 상품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여기서는 오퍼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 클라우드는 콘솔부터 서비스 자원까지 기업용 클라우드와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프라이빗 데디케이트 클라우드를 제공하는데요. 둘 다
고객이 지정한 위치에 하드웨어 자원을 구성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관리 자원의 위치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경우 SDS 데이터 센터의 관리 자원을 사용하고 고객 데이터 센터와는 전용선으로 연결됩니다. 필요에 따라 하이브리드 구성도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공공기관용 클라우드로서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의 특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및 국내 인증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 CSAP와 품질, 정보 보호, 국제 인증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높은 가용성과 안정성입니다. 30년간의 보안 관제와 장애 대응 역량을 기반으로 보안 관제 및 D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보안 구성을 제공하는데요. DMZ 존과 프라이빗 존 간의 물리적 분리, 모든 네트워크 연결 구간에 가상 방화벽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편리한 사용성입니다. 글로벌 컨설팅사에 따르면 기업들의 비용 손실이 30%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SCP에서는 피놉스 플랫폼을 이용하여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관점에서 SCP를 말씀드리겠습니다. SCP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위한 쉽고 빠른 개발 환경을 제공합니다. 클라우드 사용으로 개발 환경 구축 시간이 단축되고 컨테이너 사용으로 이식성도 향상됩니다. 모듈형 개발을 통해 작은 기능 단위로 수정 배포함으로써 유지 보수가 쉬워지고 애플리케이션 출시 기간이 단축됩니다. 개발자와 운영자는 DevOps를 통해 협업하고 CI/CD를 적용함으로써 애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구성 예시는 다음 페이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구성도는 쿠버네티스를 기반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현한 예시입니다. 가운데에 보시면 사용자가 생성한 VPC 영역이 있고 그 내부에 버추얼 서버, 쿠버네티스 엔진, DB, 메시지 큐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은 웹 방화벽, API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를 통과하여 쿠버네티스 컨테이너에 도달하게 됩니다. 컨테이너에서 데이터는 뒤쪽에 있는 DB, 메시지 큐를 통해 처리됩니다. 여기에 사용된 상품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쿠버네티스 엔진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을 제공하고 쿠버네티스 앱스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즉시 배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는 이미지를 저장, 관리, 공유할 수 있게 해주고 DevOps 서비스는 개발, 배포, 운영 환경을 통합 제공합니다. API 게이트웨이는 여러 API들을 손쉽게 관리하게 해주고 클라우드 모니터링은 성능 로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임계치 초과 시에 이벤트를 통보해줍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개별 상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쿠버네티스 엔진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입니다. 왼쪽 화면에서 보듯이 클러스터를 신청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프라이빗 엔드포인트, 퍼블릭 엔드포인트, 그에 관한 접근 제어, 네트워크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에는 노드풀 구성이 나타나 있는데요. 노드풀에 대해 자동 확장 축소 기능과 노드 자동 복구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쿠버네티스 오브젝트들을 생성, 삭제, 편집할 수 있는 대시보드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이용하여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앱스는 웹, 와스 등 다양한 컨테이너 이미지를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배포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듯이 브라이틱스 머신러닝, CentOS, 게이트키퍼 등 다양한 종류의 소프트웨어 상품이 제공됩니다.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화된 컨테이너 이미지를 제공하며 꼭 필요한 설정만 하면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배포와 사용이 매우 간편해집니다.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저장, 관리, 공유하는 서비스입니다. 왼쪽 화면에는 사용자가 생성한 레지스트리 상세 정보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프라이빗 엔드포인트, 퍼블릭 엔드포인트 접근 제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 화면에는 컨테이너 이미지에 대한 취약점 점검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이외에 이미지 관리, 협업 및 접근 제어 기능 등의 다양한 기능이 제공됩니다. DevOps 서비스는 표준화된 개발 도구, 개발 템플릿, 통합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확장성이 뛰어난 프라이빗 형태의 Git 레파지토리를 제공하고 왼쪽 그림에 보시면 DevOps 콘솔이 나와 있는데요. Git 레파지토리로부터 소스 코드를 체크아웃하고 빌드하고 배포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DevOps 콘솔을 통해 테넌트 멤버를 관리하거나 할당받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노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SCP에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와 애널리틱스 상품들이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 상품으로는 MariaDB, PostgreSQL, Redis 등이 데이터베이스 애저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애널리틱스 상품으로는 카프카, 하둡, 엘라스틱서치 등이 제공됩니다. 쉽고 빠르게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고 처리를 자동화하는 도구도 제공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 중에서 PostgreSQL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ostgreSQL은 왼쪽 화면에서 보듯이 다양한 버전 중에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고 두 번째 그림에서 보듯이 멀티 에이지 간의 액티브 스탠바이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가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선택 메뉴에 보면 레플리카 구성, DB 사용자 관리, 접근 제어 관리 기능 등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파라미터 설정 관리 화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외에 백업, 복구, 패치 기능을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상품은 AI ML Ops 플랫폼입니다. 쿠버네티스 기반의 머신러닝 플랫폼인데요.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기존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배포하거나 새로운 클러스터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왼쪽 화면에는 대시보드가 나타나 있는데 자원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고 아래쪽에는 노트북 서버 목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활용하여 머신러닝에 대한 파이프라인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고 모델과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베어메탈, 멀티노드 GPU, 병렬 스토리지 환경에서 API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더 효율적이고 빠른 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영역도 학습에서 서빙으로 확대하고 있고 대규모 언어 모델, 생성형 AI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고객분들도 이를 통해서 시스템을 지능형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적용 사례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사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통합 금융 서비스입니다. 통합 앱을 구축하고자 하는데 사용자 급증 시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대국민 금융 서비스로서 안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서버와 컨테이너에 오토 스케일링을 적용하여 사용자 급증 시에 동시 접속자 수에 대응하였습니다. DB에는 스케일업을 적용하였고 주 센터 재해 시에 30분 내에 DR 전환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매일 진행된 이벤트들이 있었는데요. 이벤트 참여자에 따른 사용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DB 서버는 8코어에서 96코어로 스케일업을 적용하고 쿠버네티스 노드는 4대에서 50대로 스케일 아웃을 적용하였습니다. 여기서 노드와 컨테이너 오토 스케일링은 쿠버네티스 엔진의 기능을 활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금융사의 디지털 채널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리드 타임이 길고 일부 서비스의 문제가 전체 서비스 장애를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으로 MSA로 전환하였고 컨테이너로 전환하여 서버의 수를 50대에서 23대로 최적화하고 표준 개발 환경도 컨테이너로 전환하여 신규 개발 리드 타임을 40% 단축하였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유연한 확장이 가능해졌는데요. MSA를 통해
장애의 영향도가 감소하였고 유연한 배포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고부하, 대용량의 데이터를 더 빨리, 더 많이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실시간 트랜잭션 처리를 통해 천만 이상의 회원, 초당 수십만 건 이상의 요청에 대해 대규모 트랜잭션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인트라넷 시스템입니다. 관계사 공통 시스템으로서 결제, 이메일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업무 시스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4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있고 월 단위로는 결제 500만 건 이상, 이메일 7억 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운영이 필요한 업무 시스템으로서 다운타임을 최소화할 것도 요구됩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고 블루그린 배포 방식을 적용하여 품질과 생산성이 향상되었고 현재 대규모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